오늘 후보자의 모두 발언부터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모든 과정을 잘 지켜보았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법의 본질적 사명을 인산말을 하시면서 기본권 보호와 소수자 보호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자, 기억납니다. 사법의 본질이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과 모든 국민의 보호가 아니고 소수자 보호로 특정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보통 사법의 본질 중에 하나는 법원은 다수결 조직이 아니고 비다수결. 법관을 선출하지 않고 그 외에 국민의 심판에서 자유롭게 짧게 하는 좀 이유는 답변을 해주시죠. 본인이 강조하는 성소수자. 저는 성소수자에선 강조하는 게 없습니다. 성소수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런 부분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시는 겁니까? 저는 전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의적인 약자 규정, 자의적인 소수자 규정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강자로 규정되는 사람에 대한 법의 불평등, 역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전제로 깔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수자 보호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대법원, 모든 각급 법원의 대전제는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의 법 앞에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군대 총사령관인 참모총장하고 이게 모든 군수뇌부의 사람들이 군인들이 음행하고 변태 성행위를 하는 거 아주 질색을 합니다. 장군들이. 장군들이 군기가 빠지면은 완전히 군 운영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평생의 목숨 걸고 인생을 다 바친 직업 군인들은 부하 직원들이 변태 섹스를 하면은 그걸 철창에 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군대를 빼먹은 대법원장이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다 무시하고 군대에서 변태 섹스를 허락하는 법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군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잖아. 평생 군인을 가족을 야전터에다 막 전전하면서 그 산골에 살게 하면서 자식 새끼까지 다 산골에 끌고 다니면서 군인 복무를 한 장군들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백으로 군대 안간 법관 것들이 어떻게 군대법을 만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법을 국군에 완전히 몸 담았던 군 법무관 출신 장군이 하든지 그러면은 그게 돼도 군 법무관이 장군이 안 돼도 참모를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법을 하시면 됩니다. 장군님. 이러면 장군이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병농사들 불러가지고 자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법관이 그걸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관이. 법관 애들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군대법은 목숨을 바쳐 군인을 하는 사람이 그걸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법을 군인이 아닌데 그걸 세워요? 군대 빼먹는 거는 상류층과 고소득층의 그냥 문화예요, 문화. 다 군대 안 가요. 그리고 서민 동네 가보세요. 다 군대 가죠. 부장 고위층 사는 저 한남동 재벌촌 가보세요. 군대 다 빠지지. 그래서 군대법을 군대 안 가는 법관들이 만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게 민주주의가 아직 안된 거예요. 근데 안 망해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으며 망해도 이복형을 죽이는 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누가 형제를 죽입니까? 누가 형제를 독가스마이 가가지고 죽입니까? 그거. 그리고 더 미친 거는 누가 자기 친 핏줄을 독가스 먹여 죽이는 놈하고 화친하려고 합니까? 그것도 미친 놈이지. 저를 친박으로 보시면 또안 돼요. 나는 비박이고 비문이에요. 아시겠어? 박 씨한테 표를 던진 적도 없고 문 씨한테 던진 적도 없어요, 난. 예. 근데 잘 보세요. 성경에서 보면 악인하고 동조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역대기나 잠언서에 임금들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임금의 왕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악인을 멀리하라고 하는지, 권력자 될 서열 1, 2위 되는 왕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잠언서가 어떻게 군대 빠진 놈이 대법원장이 돼가지고 군대법을 고친대, 군대에서 변태 섹스하도록 만든대. 이러면은 양식이 있는 군인 같으면, 내가 군인 같으면은 총칼을 들었으면요, 예? 군대 안 간 판사들이, 백성들 군대 안 가면 감옥에 집어넣는 판사. 그러니까 나라가 누가 친형제를 독살을 한 사람에 맞추냐 이거예요. 그리고 핵무기를 폭발시켜서 6차 실험을 했는데 며칠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90억이 애 용돈도 아닌데 90억을 그걸 준대요. 목숨 걸고 핵을 터뜨리는데 어떻게 90억을 줘요? 쌀을 실물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분유통을 실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돈으로 주면 다 핵무기로 둔갑하는 건데, 식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주면은 큰일 나는 거거든 그거. 이게 수상한 거예요. 돈을 절대 안 줍니다. 이 기독교인들 중에 북한 극빈자 도와줄 때 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통해서 염소 새끼 주고 송아지 주고 가축을 끌고 들어가서 주지 돈 안 줘요. 돈 줬다간 큰일 나는 거고. 군대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판결을 하려고 하는 생각 갖는 것 자체가 범죄인 거예요. 누가 미쳤다고 아들 바치고 재산 바쳐가지고 군대 다 하고, 누구는 6.25 때 전쟁하신 분이 있어요. 여기 아버님들 세대 중에는, 노인 중에는. 보통 평상시에 군대 복무한 게 아니라 전쟁 중에 군복무하신 분들이 있다고요. 자기 자손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도 안 났는데 군대 빼먹는 놈이 어떻게 군법을 바꾸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옛날에 장성분이요, 할복 자살했잖아. 왜 군대를 모르는 법관들이 군대법을 손을 대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에? 그 시위해가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언론 보도도 안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통제돼 있어요. 트럼프가 얼마나 좋은, 머리가 탁월하게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2만 2천 원짜리예요. 아, 이게 올랐을 수도 있어. 양장판이라 비싸더라고. 근데 내가 트럼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느라고 그걸 제일 유명한 책, 미국에서 대학교 교과서로, 경영학과에서 교과서로 쓰여지는 일부 책이에요, 그게. 세계적인 학자들이 그걸 대학 교과서로 쓴단 말이에요. 일부 학교가. 그걸 읽었어요. 이 사람 사업의 천재야. 밀당의 천재예요. 밀고 당겨서 흥정을 하는데 천재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김정은이보다 수가 높은 고수라고 생각이 나는 되는 거예요. 밀고 당겨가지고 그걸 하는데 아주 대단히 그걸 합니다. 그런데 언론이 어떻게 했냐. 트럼프는 돌대가리, 미치광이,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린 전쟁한다, 뭐 한다, 이러는데 매티스가 외교적으로 한다, 이러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다 작전 짜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작전 짜고 하는 거예요, 다. 아, 외교는 아직 해법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 우리는 이거 군사 옵션을 다 써야 된다, 막 이러고. 엇박자로 가잖아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머리를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감각적으로 때를 알아요. 포인트를 아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아도 때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망하거든. 그런데 어떤 타이밍을 정확히 잡을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내가 감지를 했어요. 세상에 이게 의인지 악인지 불인지 선인지 이 기준의 잣대가 순교자들이 없어지고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을 때 여러분이 기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니네가 움직여, 우리 기준에 맞춰. 판사들아, 하나님 말씀 기준에 니네가 움직여. 이거 움직이지 못해. 대법원장의 기준이 아니에요.
일반 시민이 기준이고 대법원장 네가 움직여. 이 용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민혁명해야 돼요. 이거는 총칼을 잡자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대법원장 네가 움직여. 너 안 돼. 소시민, 서울시민이 오라. 우리나라 국민, 서민들이 맞아. 인간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인간이 그런 식으로 사는 거 아니야. 군왕과 관원이 국가법을 동원해서 여호와의 법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를 대비하세요? 철장을 대비하는 거예요. 고치는 수리공이 아니에요. 파괴 도구를 드신다 이거. 그리고 깨신다 이거예요. 북한이 얼마나 범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군왕과 관원인 김정은과 북한 노동당이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야, 노동당이라면서 니네 노동 안 하고 사람 혹사시키냐? 이러고는 철장을 드신 거예요. 철장을 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괴하시는 운동이 일어난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뭐를 하신다? 국가 파괴하신다.